지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미 원장님이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예요. 보이시나요? 좀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이렇게 위에? 네. 오늘 탄생석재를 이용한 드림캐처 아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1월이라서 뭐 할지 고민하다가 1월 새해 맞이 이제 소원 이루려고 이제 드림캐처 아트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별한 스킬 없이 그냥 이제 탄생석 젤만 있으면 이제 꾸준한 시간? 그냥 이제 참 붙이는데 좀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아트 보여드리려고 해요. 승우 원장님. 시작할게요. 일단 키젤 프리미엄 베이스 젤 발라드릴게요. 이게 유지력 좋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일단 베이스 젤 바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미엄 베이스 젤 바르고 있어요. 콩쌤.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미엄 베이스 젤 바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베이스 젤 발림성 엄청 좋아요. 귀염. 일단 요거 얘들 먼저 그라데이션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블랙 컬러 베이스로 발랐거든요. 블랙 컬러 먼저 발라드릴게요. 좀 이따 돈가스 먹을 거예요. 부산 돈가스 추천해 주세요. 서면 맛집으로 부탁드립니다. 돈가스. 오늘 돈가스 괜찮으세요? 네. 돈가스 드실래요? 돈가스.
블랙 컬러 베이스로 먼저 발라줄게요. 지금 차가운 데 놔뒀더니 젤이 좀 뻑뻑하게 발려요. 아, 린즈 원장님이다. 블랙 컬러 바르고 있어요. 블랙 컬러 원코 한 번 더 바를게요. 투코제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아트입니다. 역시 경력자신 승아 원장님이 팁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선쌤. 언더쌤. 화이팅 할게요. 러방 처음이라서 각도를 잘 못 잡겠어요. 블랙 투코째예요. 다음 주 묘회 원장님 라방이에요. 모두 본방 사수 해야겠죠? 여기, 아이고, 여기 지금 드림캐쳐 안에 이제 베이스 사선 그라데이션 보여드릴 거예요. 탄생석젤 에메랄드 컬러 사용해 볼게요. 사선 그라는 엄청 쉬워요. 이게
그냥 사선으로 대충 에메랄드 컬러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한번 쓱 해주고 브러쉬에 이제 젤량 최대한 매시고 사이드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돼요. 에메랄드 요 컬러가 입자가 되게 고운 컬러라서 그냥 살짝 두드려 주셔도 그라가 잘 돼요. 중간에 한번 진하게 한번. 지금은 보이시나요? 사선으로 한번 탄생 석질 에메랄드 컬러 그어주시고요. 채팅창 신경 안 쓰심. 어떻게 지금 보이시나요? 에메랄드 컬러가 약간 어두운 느낌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나 봐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한번 그어주시고 브러쉬 양 최소한 빼서 두드려 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5호 에메랄드 컬러세요. 이렇게 톡톡톡 그냥 두드려 주시면 되세요. 보이시나요? 큐어링 할게요. 이번에는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5월 에메랄드 컬러예요. 한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 양 최대한 빼서 톡톡 두드려 주세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이 컬러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여기 키젤 백파츠에 있는 컬러 사용해 볼게요. 요거 백파츠에 있는 파츠 그냥 동그란 거? 요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부터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백파츠에 있는 요 컬러. 요 컬러가 아니다.
이렇게 드림캐쳐 제일 포인트 부분 만들어줬어요. 지금 여기 이제 골드 참 붙이는 거는 키젤 베이스 젤로 그냥 붙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붙일게요. 다음은 여기 드림캐쳐 안에 들어가는 볼 만들어 볼 거예요. 팔레트에 일단 3월 아쿠아 마린 컬러 덜어줄게요. 그리고 9월 사파이어 컬러도 덜어줄게요. 여기 볼 전체적으로 3월 아쿠아 마린 컬러 브러쉬로 톡톡 두드려주시면 돼요. 저 사투리 안 써요?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입 부분만 살짝 채워줄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큐어 할게요. 배송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제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요 볼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3월 아쿠아 마린 컬러예요. 위에는 살짝 남겨두고 이제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3월 아쿠아 마린 컬러입니다. 오늘 브러쉬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진짜 엄청 인내심만 가지고 하시면 키젤 탄생석 젤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큐어링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요거 9월 사파이아 컬러 아랫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사파이어 컬러는 아쿠아 마린 컬러보다 입자가 더 자글자글 영롱영롱 그런 느낌? 자글자글한 펄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 포인트 되는 부분에 아쿠아 마린 컬러 한번 찍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사파이어 컬러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부분만 톡톡. 브러쉬로 그냥 톡톡 얹히기만 하면 돼.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컬러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탄생석절에서 10월 오팔 컬러 그냥 모든 아트에 얘만 올리면 다 영롱영롱하게 바뀌어요. 오팔 컬러도 살짝 덜어서 소량만 발라줄게요. 안녕하세요. 진짜 어떤 아트에 요거 탄생석젤 오팔 얘들만 올리면 다 영롱영롱 해줘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밑에도 지금 오팔 컬러 바르고 있어요. 탄생석질 살짝 얹히고 있어. 이제 여기
클리어 젤로 도톰하게 만들어 줄게요. 안녕하세요. 블루 컬러 진짜 이쁘죠? 도톰하게 볼 만들어줬어요. 여기도 도톰한 볼 만들어줄게요. 지금 클리어 젤로 볼 만들어주고 있어요. 카메라가 제 손을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아트입니다. 베이스 젤 소량만 톡톡 해서 참 붙여줄 거예요. 이제 스킬은 다 끝났어요. 붙이기만 하면 돼요. 어, 바이쭈니, 쭈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붙이려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아트입니다. 오늘 갓큐어링 램프 만들고 와서 살짝 갓큐어링 해줄게요. 여기에도 여기는 밑에 달이랑 별 달아볼 거예요.
얘도 살짝 각큐어링 해줄게요. 지금 이제 엄지에 얘네만 달면 돼요. 요거는 나뭇잎. 벌써 아트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요거 위에 선 만들어 줄 거예요. 줄참 요즘 되게 많으시잖아요. 무음 아닌데요? 제가 말을 안 했는 건가? 줄창 클리퍼로 잘라서 붙일게요. 프리미엄 비스젤 그냥 톡톡. 약간 대롱대롱 달린 느낌 표현하고 있어요. 큐어링 해줄게요. 얘네는 이제 클리어로 오버레이 해줘야겠죠?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한번 해줄게요. 뒤로 좀 뒤집고 있을게요. 레벨링 잘 된 것 같으면 큐어링.
얘도 포인트 아쿠아마린 컬러 찍어줘야 돼요. 아쿠아마린 컬러. 두 번째 포인트도 벌써 완성. 다음은 이제 얘들 큐어 되는 동안 요거 대롱대롱 그리고 요거 그라데이션 보여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투알쌤. 요거 이제 오팔 컬러 말고 아쿠아마린 컬러 발라드릴 건데요. 얘는 입자가 좀 굵어서 베이스 컬러 한번 발라드릴게요. 컬러 젤, 베이스 컬러 젤 한번 바를 거예요. 뭔지. 베이스 컬러 젤 발랐어요. 얘도 베이스 컬러 젤 바를게요. 3번 아쿠아마린 컬러 바르기 전에 바를 거. 안녕하세요. 다음은 3월 아쿠아마린 컬러. 펄 완전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완전 빽빽한 펄. 탄생석젤 아쿠아마린 컬러입니다. 여기도 탄생석젤 아쿠아마린 컬러예요. 엄청 블링블링하죠. 와, 진짜 예쁘다.
아쿠아마린 갈아 넣은 것 같아. 얘 투콧 한번 해줄게요. 여름에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프렌치마 해도 예쁠 것 같아요. 털이 엄청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차이 없는데 그냥 해준 거예요. 맞아, 진짜 진짜 차이 없어요. 털 엄청 빽빽해요. 맞아요. 예의상 두 콧.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해줄 컬러는 요거. 9월 사파이어 컬러예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컬러는 이제 아쿠아마린 컬러랑 좀 다르게 여기 보시면 자글자글한 펄이고 시러 컬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라데이션 하면 엄청 예쁘게 잘 돼요. 시러 컬러가 약간 은은하게 베이스 깔아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에서 한번 이렇게 톡톡. 그러니까 사파이어 컬러는 여기 보시면 약간 블루 컬러의 시러 컬러 있거든요, 펄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어 내려주시듯이 내려주시면 이제 여기 블루 컬러, 시러 컬러가 약간 베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그라데이션 엄청 쉽게 돼요. 그쵸. 그냥 처음에 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붓에 젤 양 빼고 쓸어주시면 돼요. 시러 컬러가 들어있어서 그라데이션 엄청 잘 돼요. 네, 그쵸. 그리고 자글자글한 펄이에요. 투톤 그라데이션 탄생석 젤만 있으면 글리터로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사파이어 컬러 톡톡 해주시고 이제 브러쉬에 젤 양을 좀 쫙 빼주세요. 그리고 그냥 톡톡 두드려주시면 돼요. 밑에서
위로 할 때는. 손님 손에 할 때는 쓸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블루 컬러가 엄청 이쁜 것 같아. 톡톡 두드려주면 그냥 글리터 투톤 그라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컬러들도 조합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톡톡? 레디코 컬러. 맞아. 벌써 투톤 그라데이션 완성됐습니다. 이제 요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요 아트? 그냥 요거 처음 붙이기만 하고 탄생석젤 3월이랑 이제 사파이어 컬러 톡톡 찍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거랑 100파츠 젤 한번 보여드릴까요? 100파츠 젤이 있는 요 타원 사용했고 나머지는 이제 샵에 있는 걸로 사용했어요. 조금 있다가 100파츠 젤에 있는 요거 하트 잠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프리미엄 베이스 젤 톡톡 얹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베이스 젤이 약간 점도 있는 거라서 이제 간단한 참 같은 거 붙이는 게 엄청 괜찮더라고요. 일단 줄참 클리퍼로 잘라줄게요. 대롱이 만들어 줄 거예요. 큰 것도 하나. 이거는 하나 잘라야겠다. 한 줄 만들었어요. 옆에 것도 만들어 볼게요.
엄마. 인내심 가지고 붙여야 되는 아트입니다. 뚫어요? 지금 화면 보고 붙여서. 좀 된 것 같죠? 된 것 같나요? 저도 지금 숨 못 쉬고 있어요. 아까 오버레이 안 했던 요 드림캐쳐 오버레이 한번 할게요. 레벨링 되도록 살짝 뒤집기. 살짝 삐뚠 것 같아. 괜찮아. 달려있는 거라서 원래 삐뚤지 않나요? 다음 여기 아쿠아 마린 컬러 포인트로 콕콕 찍어줄게요. 진짜 별다른 스킬 없이 탄생석 젤이랑 인내심만 있으면 이 아트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사파이어 컬러 옆에 찍어줄게요.
요거 그라데이션 한 얘네는 이제 탑젤 발라볼게요. 탑젤은 요거 프리미엄 탑젤. 보이시나요? 지금 이 탑젤 좋다고 난리 났어요. 광이 대박이에요. 조금 이따가 광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퀴즐 프리미엄 탑젤 사용하고 있어요. 발림성도 엄청 좋아요. 이제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직하지도 않아요. 지금 드림캐쳐 아이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얘도 오버레이 한번 해줄게요. 조금 뒤집어주고 이파리 작은가요? 이거 말씀하시나요? 요 이파리? 요거요? 근데 얘들은 드림캐쳐라서 이제 그 원하시는 아트 같은, 원하시는 이제 뭐 참 같은 거, 그냥 참 같은 거 예쁘게 만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참 여러 개 이렇게 대롱대롱 붙이셔도 예쁜데. 좀 이따가 하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드림캐쳐 애들도 탑젤 발라드릴게요. 프리미엄 탑젤 바르고 있어요. 벌써 1시간 다 됐어. 아, 진짜요? 23초 남았어. 프리미엄 탑젤 바르고 있어요. 한 시간 다 됐. 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완성이었는데. 드림캐쳐 네일 완성됐어요. 지금 프리미엄 탑젤 발랐는데 광택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완성된 모양이에요. 광이 엄청 반짝반짝거리네. 요거 퀴젤 프리미엄 탑젤 사용했고 광택 보시라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진짜 별다른 스킬 없이 탄생석젤이랑 그냥 참들만 붙였는데 엄청 화려한 아트 완성했어요. 마지막은 요거 키젤 프리미엄 탑젤 사용해서 오늘 사용한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거 사파이어 컬러로 이제 사선 그라하고 참 붙이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요거 아쿠아 마린이랑 사파이어 컬러 사용했어요. 마지막 탑젤은 프리미엄 탑젤 사용했어요. 광택 보이시나요? 의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한 시간 지나서 라방이 끝났어요. 지금은 요거 키젤 프리미엄 탑젤 광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볼 위에는 요거 오팔 컬러도 살짝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 날, 내일도 여기 키젤 코리아에서 오전 11시에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묘회쌤, 그거 라방이라서 진짜 꿀팁, 완전 꿀팁. 묘회 선생님은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 하시거든요. 그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